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서 곡식을 가꾸고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다시 한번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내의 계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가을에 분명히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인생의 계절들 같아서 우리가 살다 보면 봄 같은 때도 있고 여름 같은 때도 있고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을을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겨울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그런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편에 보면 게으른 자는 제철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주위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그런 때는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놀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오히려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닥쳐올 추위와 닥쳐올 고난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내 주위에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느껴질 때 그냥 안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지금 당장은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추운 겨울이 닥쳐올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일지인데 사실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편안하잖아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큼 물건들을 소유하면서 먹고 자고 안일한 삶을 살기는 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여름같이 파릇파릇하고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인생이 가을처럼 풍요롭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닥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으니 우리들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미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놓고 겨울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데 그냥 이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겨울을 준비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을을 며칠 앞둔 무더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과연 영적인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나 상고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겨울이란 사실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표적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으로 적혀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들 주위에 보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개미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개미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말세가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가을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름의 그 무더운 히트를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죽어버린 나무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오히려 앙상하게 추운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모습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나무에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려볼 때에 나무같이 한번 그려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의 어떠한 형상의 나무일까? 가을을 맞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고 있는 풍성한 나눔의 나무일까?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의 표현처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같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앙상한 가을 나무가 아닌가? 한번 영상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의 인생의 나무를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무가 보이세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과 삶과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어떤 나무로 나의 자신이 비치는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복된 열매인지 복된 나무인지 아니면 여름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무엇인가 생길 것 같았는데 여름이 지나고 보니까 잎사귀는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해서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은 혹시나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뿌리가 다 죽어버린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아닌지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영적인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더위의 음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햇빛을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기 짝이 없는 복된 말씀인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보시고 항상 감찰하시고 필요한 모든 햇빛과 이슬과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를 주시해서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끔가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일어났을 때에도, 내가 교회에 왔을 때에도, 내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슬을 촉촉히 적셔주세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것, 아니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은 것,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그런데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겠죠. 우리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좋지 않은 생각을 품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공의의 채찍질을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적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목소리에 질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조용히 묵묵히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스스로 회개하고
너의 발길을 돌이키라는 시간을 주셔. 그런데 이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곧 겨울이 닥칠 것이고 곧 말사가 닥칠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시간이 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가을철에 하나님께서 종용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이 우리 모두에게 사색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이러한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봤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내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가을이 될 텐데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종용히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을을 맞는 풍요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마음으로 가을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